두 번째 이슈 헤드라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스프링클러 없는 잠자리라는 제목으로 가져오셨네요. 예, 지난 23일이죠. 부천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7명이 사망하는 정말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재 규모와 이 소방차 등 이 소방관들의 어떤 진압 뭐 출동 속도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인명피해가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예. 이 오래된 숙박시설의 어떤 화재 안전 기준 그리고 소방시설 등이 지금 꼽히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제주도 숙박시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주에서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주도가 관광산업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숙박업소가 많을 수밖에 없고 또 그중에서도 오래된 숙박업소는 좀 많단 말이죠. 이 화재가 발생한 부천 소재 호텔과도 유사한 곳이 많다면서요? 예,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부천 호텔이 이제 2003년에 건축됐는데 예. 이때는 11층 이상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었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2017년 이 법 개정으로 이제 6층 이상부터 이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예. 근데 제주는 이런 중소형 그 호텔들 보면 대부분 2017년 이전에 이제 건축이 된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스프링클러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예, 예. 또 하나 이 소방시설이 있다고 해도 이 건물이 노후화된 경우 이 자주 오작동이 발생해갖고 이제 아예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인천 청라지구 이 전기차 화재 때도 예, 보면 예. 스프링클러 소방시설을 아예 꺼놨던 그런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유동 연기가 3시간에 퍼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번 화재도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몇 달 전에 우리 제주에서도 한 대형 호텔에서 소방 관련 시설을 꺼놓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숙박시설에 대한 그 소방시설 점검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부천호텔 화재 이후에 이제 제주에서도 이 숙박업소에 대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이제 도내 숙박시설에 대해서 이제 불시 안전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뭐 점검 과정에서는 스프링클러나 소방 뭐 방제시설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소방당국이 이미 지난 6월부터 예. 이 지난달 말까지 소방시설, 그러니까 도내 숙박시설 한 70여 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예. 그 결과를 보면 한 40곳이 불량이 나왔어요. 70여 곳 중에 40곳이면 절반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불시 점검했더니 반 이상이 이걸 안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점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뭐 과태료 좀 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좀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불시 점검도 중요하지만 이 그 저는 도내 숙박시설의 전수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과연 스프링클러 시설이 어디나 얼만큼이 이제 작동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는지도 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화재 경고가 울렸다 그럼 즉시 좀 더 빠르게 예. 출동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오작동 없고 성능이 좋은 화재 감지기나 이 소방시설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하기 이제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정부랑 지자체가 조금 뭐 대출이라든지 어떤 지원책들을 좀 통해서 예, 예. 좀 하루빨리 이런 뭐 소방 화재 감지기나 소방시설에 대한 이 시설을 좀 갖추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사실 돈보다도 당장의 위험을 빨리 막을 필요가 있는 것이 뭐 인명을 구조하는 가장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뭐 현실의 순 있습니다만 사람의 생명 앞에 돈이란 단어를 붙이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대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임병두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